소중한 존재 소원에게 여러분 기억해요? 우리의 첫 무대 소원과 소녀시대의 첫 만남을요. 10대 소녀들이었던 저희가 어느덧 20대 중반, 후반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똑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고요. 과거의 추억을 함께 나눈 사람과 현재에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 떠올라요. 길고 긴 연습의 끝에 드디어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구나. 하지만 과연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은 있을까? 많은 설레임과 두려운 마음을 안고 첫 무대에 선 순간 온 힘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우리를 응원해주는 소원의 모습을 봤어요. 마치 우리가 가족의 한 명인 것처럼 우리를 보며 힘내라고, 우리가 있으니까 마음껏 노래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그제서야 비로소 아, 우리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앞으로도 노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렇게 쉼 없이 노래하며 지내온 시간이 어느덧 7년이네요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참 많은 것을 함께 겪었죠. 신인의 서러웠던 순간도, 이른 새벽에 같이 고생하며 녹화했던 기억도, 무대 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존재로 자부심 느끼며 행복했던 순간도,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 줬던 아픈 기억까지, 우린 이렇게 함께 성장해왔어요. 소원에게 행복만 주고 싶었는데 실망을 준 적도 있어요. 완벽하고 싶었는데 실수한 적도 있어요. 7년 동안 많은 걸 배웠지만 우린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걸 느껴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늘 든든한 우리 편이 돼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거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 순간을 만들어줘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함께 해줘서 다시 한번 고마워요. 우리 마음 알죠?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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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우리 오래가자! 영원히 거하고